요즘 구제 옷이 많이 어쨌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제 옷들을 바지가 한 6,000원? 3,000원? 2,000원인가 3,000원에 샀어요. 반갑습니다 여러분, 영둥입니다. 오늘은 좀 이쁜 니트를 입고 왔습니다. 제가 보기엔 이쁜 니트인데 댓글로 우리 엉덩이님들이 이 니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이 니트가 어디에서 막 팔고 있는 브랜드 옷이 아니고 빈티지 샵에서 산 그냥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옷이라서 제가 뭐 어디서 샀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 사이트에 가봤자 이 옷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뭔가 막 다 알려주고 싶고 이러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. 저도 오늘은 이제 제가 구제샵에서 산 옷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요즘 구제 옷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구제 옷에 관심은 많지만 막 도전하기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나도 이렇게 입어보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괜히 구제 옷 입고 나가면은 막 스타일이 다르고 뭔가 꾸민 것 같고 뭔가 부담돼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제 옷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코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저의 옷을 한번 보러 가시죠. 네 여러분, 우선 첫 번째 옷입니다. 아래는 똥색? 약간 브라운? 브라운에 가까운 골덴 바지고요. 골덴 바지가 뭐냐면 바지에 이렇게 싱싱싱싱싱싱 위에는 요즘 구제샵에서 많이 유행하는 니트더라고요.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니트들 구제샵 가면은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골덴 바지와 니트 이렇게 두 가지를 입어봤는데 왜 이렇게 두 개를 입었냐면 우선은 색감이 좀 잘 맞아요. 톤이 좀 잘 맞아서 이쁜 느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둘 다 같은 샵에서 샀어요. 탐나다라는 온라인 구제샵에서 샀는데 제가 이거 살 당시에 한 95%인가 세일을 해서 바지가 한 6,000원? 그리고 니트도 한 7,000원? 뭐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배송비 포함 총 2만원 안으로 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옷들이고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마음에 드냐면은 일단은 이 통! 통이 굉장히 커요. 근데 재질이 생각보다 좋거든요. 저는 일단 핏이 마음에 들고 길이 보시면은 뒤꿈치가 살짝 남아요. 뒤꿈치보다 좀 아래로 내려갑니다, 바지가. 이게 이게 힙합?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뒤꿈치에 끌리는 이 느낌이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그게 구제 느낌이 나고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이쁩니다. 그냥 다 이뻐요. 그냥 다 이뻐서 샀습니다. 근데 이제 구제 온라인샵에서 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사이즈를 잘 봐야 돼요. 되게 이뻐. 되게 이쁜데 사이즈를 보면은 막 어깨 40 이러면은 어깨 한 요만한 거거든요, 여러분. 그런 거 잘못 사면은 막 좀 핏이 이상할 거예요. 그래서 초반에 많이 실패를 경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자기가 이쁜 옷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옷에 사이즈를 재보고 비교해서 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첫 번째로 이 골덴 바지와 이쁜 니트를 봤습니다. 이번에 입고 나온 옷은 이거 무슨 청바지라 그러지? 아무튼 이 그레이색 청바지하고 네이비색 맨투맨을 입고 나왔습니다. 모자는 랄프로렌 폴로 모자인데 우선 구매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바지는 동묘에서 샀고 얘는 빈티지 언니라는 온라인 구제샵에서 샀습니다. 그리고 이 모자는 번개장터에서 샀는데 이 모자가 굉장히 이쁘다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번개장터에 이게 더 없더라고요. 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통이 굉장히 크고 요즘 스타일에 맞는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. 약간 이 색 빠진 듯한 회색깔 청바지 이게 요즘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저는 이 바지를 동묘에서 샀습니다. 동묘 옷무덤에서 사서 3,000원? 2,000원인가 3,000원에 샀어요. 제 동묘 브이로그 가시면은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밑에 안에가 갈색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 사서 바지를 접었는데 너무 못생긴 거야. 안에가 갑자기 갈색이어서 그래서 아 이번 옷은 실패했다 이랬는데 어쩌다 입고 나갔는데 친구가 이 갈색이 너무 멋있다는 거야. 잠깐만 그럼 멋있는 거잖아? 이러고 그때부터 멋있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면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은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. 그렇다고 막 나시티에 팬티 입고 멋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도전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이 돼지야. 아니. 그리고 이 맨투맨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옷입니다. 제가 되게 자주 입어요. 그렇게 튀지도 않고 자주 입어도 막 이 옷 맨날 입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일단은 이 목이 되게 넓어요. 그래서 목 짧은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으면 목이 굉장히 길어 보이거든요. 목이 길어 보이면 비율도 좋아 보이고 이쁘단 말이에요.
그냥 옷 자체가 이뻐. 이게 여기 보시면은 챔피언 로고가 있는데 진짜 챔피언인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본드로 붙인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 핏이 너무 이뻐서 이 옷을 잘 입고 있습니다. 네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옷은 개멋있는 가죽 자켓입니다. 오늘 무조건 가죽 자켓을 하나 사야 된다, 이 생각을 가지고 네이버에 있는 모든 구제샵을 다 뒤진 것 같아요. 가죽 자켓만 검색하고 없으면 나가고 안 입으면 나가고 이래서 겨우겨우 산 가죽 자켓인데, 이거는 어떤 사이트에서 산지 기억이 안 나요. 가격은 25,000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구제예요. 누가 입던 거예요. 근데 사이즈만 보고 샀거든요. 사이즈랑 이 생김새. 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. 옷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더 멋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더 멋있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. 이것도 아주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. 그냥 아무 때나 입고 다니고 있어요. 이거 안에도 멋있게 생겼어. 이거 봐봐. 네, 아무튼 가죽 자켓이었습니다. 빈티지 언니에서 산 먹색 차콜색 맨투맨입니다. 이것도 챔피언이에요. 챔피언. 근데 진짜 챔피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우선 이 청바지는 제가 처음 동묘 갔을 때 샀는데 길이도 길고 통도 크고 그래서 일단 샀어요. 사고 나서 보니까 이 바지에 꽃 문양이 있습니다. 보이나? 이게 개멋있어요. 약간 뭔가 브랜드 있는 바지 같고 이래서 동묘에 있는 옷무덤에서 2,000원인가 3,000원 주고 샀습니다. 이 바지도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. 근데 허리가 너무 커서 벨트 없으면은 입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웬만한 옷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맨투맨은 빈티지 언니에서 12,000원? 13,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얘가 챔피언이고 얘도 챔피언이라서 이렇게 맞춰서 쓰고 나온 겁니다. 별 의미는 없어요. 아무튼 여러분들, 오늘 제 모든 옷을 보여드리진 않았고 구제 옷들만 보여드렸는데, 심지어 구제 옷도 다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.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생각보다 이 옷 갈아입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지금 저 카메라 뒤쪽에 옷이 그냥 개 쌓여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옷장 소개해달라 그래서 구제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구제샵, 구제샵을 한 곳에서 사지 말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쁜 옷들 잘 조합해봤으면 좋겠어요. 새 옷도 좋지만 좀 더 값싸게 그리고 좀 이쁜 느낌 내면서 사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거든요.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쁜 옷들 찾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. 엥?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지?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.